저기가 시장이래. 시장 저기 위에 천막을 쳐놨잖아. 저기가 시장이래. 시장 가볼까? 가보자. 계단이 있잖아. 이게 로뎀나무야. 로뎀나무요? 어. 그게 뭐예요? 로뎀나무가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그리시네가에 가서 거기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얻거든. 로뎀나무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러잖아. 거기서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빵하고 물 그 뭐야 빵하고 고기를 물고 오잖아. 그리시네가에 거기 로뎀나무가 이거거든. 근데 이 로뎀나무는 엄청 큰 거야. 보통은 이렇게 덤불처럼 있는데 이 정도면은. 찍어줘야겠네. 씨 없어? 내 거 좀. 아 씨가 있으려나? 씨가 있을 수도 있겠다. 딱딱해. 딱딱해? 응. 씨가 있나보다. 뜯어봐. 우와. 씨가 있어? 네. 봐봐. 엄마 씨는 거기 서봐. 한번 사진 찍어줄게. 아니 교회 뭐 교회들 보면 로뎀나무 카페 이런 게 많잖아. 맞아요. 그지? 그게 이제 거기에서 온 거야. 쉼을 얻는다 이런 의미에서. 우와 크다. 시장 크다. 우와 크다. 시장 크다. 여기 교회 입구다. 여기가 이렇게 가면 아까 우리가 교회 저기 넘어갔던 교회 입구. 아 천천히 가서 여기 내리막길까지 가면 여기가 이제 동쪽 교회. 엄청 가까운데. 여기 동쪽 교회. 교회 갔다가 나오면서 장을 봤나? 걱정네. 여기가 시장이야. 시장. 아까 그거 카메라 그 어? 카메라 어 여기 멋진데? 아빠 아까 그 카메라 그 어디로 갔어? 아저씨? 응. 뒤에 있잖아. 여기가 시장이야. 아니 그 카메라 거기서 저희가 산 찍어볼까요? 아빠 이런 데 다 상점인가 보다. 그지? 여기는 집. 나바티안들이 살던 집. 엄마 같이 가자. 너 넘어진다 김보. 내려가자. 조심해 계단. 엄마 자 찾아보세요. 여기는 뭐야? 나바티안들이 나바티안이라고 사람들이 로마 이전에 여기 네게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야. 응.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인데 여기는 우리가 온 데가 시장이야. 시장 계단 조심하고. 쌤이 하늘에 떠드는 카메라군. 여기 멀리 저기 있지. 계단 조심해. 내려와. 왜 멀리 있어? 왜 멀리 있어? 저기 뒤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 왜? 왜 저 뒤에 보고. 여기는 이제 물 저장고하고 비잔틴 시대에 목욕탕이 여기 있대. 그래 여기 교회가 두 개나 있고 목욕탕도 있고 아주 잘 살았나 보네. 여기 목욕탕이네. 여기가 쌤아 목욕탕 들어가 봐. 목욕탕 여기 들어가서 앉아 봐. 왜? 응, 목욕하는 곳이야 여기가. 어 우리 보다 더 넓은데. 우리 집보다 넓지? 응. 이거 여기도 목욕탕. 좋은 목욕탕이네 여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가 목욕탕이야. 왜 한 명씩 앉으시네요? 여기 이제 나바티아인들의 물 저장고가 여기 있고 빨간 파이프가 있다는데. 저쪽으로 가야 보이겠다. 저 위로 올라가 보자. 다리 위로. 일로와 일로와 저쪽으로 가자. 우리가 있었던 데가 옷 갈아입는 곳 같아. 그런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여기가 그지? 네 약간 아 여기 있네 옆에. 네 그 파이프 마사다에서도 보이는 그런 제시안에서도 네, 보이던 빨간색. 아 빨간색도 이게 이제 온탕이지. 뜨거운 그 룸.
온돌방. 아. 그리고 옆에가 아마 물 있던 곳이고. 천천히 계산. 그냥 이제 여기 나바테안들이 살고 로마가 여기를 점령해서 비잔틴 시대에 이런 목욕탕까지 지었다는 거는, 그지? 네. 여기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아, 여기 있네. 1번. 1번, 우리가 아까 있던 저, 아, 여기가, 저기가, 이제, 물 저장고. 그리고 2번이, 이제, 옷 갈아입는 곳. 아까 우리가 있던 곳, 저기. 어. 그리고 3번. 그 앞에 있는 데가, 이제, 차가운 물. 냉탕. 여기 앞에가. 그리고 그 옆에가 중탕. 아, 중탕.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온탕이에요? 아니 온돌방. 아, 온돌방. 그리고 6번. 6번에 룸이 있어? 요거 아닐까요? 요거가? 5번. 이게 6번인 것 같은데? 6번이 이제 이게 뜨거운 찜질방. 그럼 맞네. 그지? 그리고 5번. 여기가 핫. 뜨거운 방. 좋다. 여기가 뜨거운 방. 냉탕 찬방. 그리고 중간. 온탕, 그리고 여기에 뜨거운 찜질방, 뜨거운 방. 아주 그냥 조그맣지만 갖출 건 다 갖춘 거예요.